진짜 대박이죠. 와, 에펠탑. 이게 파노라마로 싹 다 보여요. 너무 좋죠, 여기. 오, 좋다. 에펠탑도 보이고. 우와. 그 여러분들 그 아세요? 도시마다 좀 특유의 색감이 있거든요. 파리 특유의 색감이 느껴진다. 하늘에서 보니까. 짜잔. 저기가 개선문이고요. 너무 잘 보인다. 개선문이랑 한 잔. 쟤 왜 저렇게 웃고 있지? 에펠탑, 오페라, 그리고 저기 약간 불에 탄 노트르담 성당도 살짝 보이긴 하고. 저기 위에 올라가면은 배경으로 다 찍을 수 있네요. 다 찍을 수 있어요. 관광객분들이 밑에 백화점만 둘러보고 가시지 이 위에 이렇게 있는 걸 잘 모르세요. 이거 한국인분들은 잘 모르시는 게 아닌가? 몰라요. 현지라서 아는 거예요. 위에서 보면 집들의 굴뚝 같은 게 아직 있어요. 갈색깔 보면서. 맞네. 신기하죠? 오. 그래가지고 매력 있는 것 같아. 옛날 건물을 그대로 잘 보존을 잘 해놔가지고. 근데 에펠탑이 크긴 큰가 보다. 혼자 쭉 올라와 있네. 되게 잘 보인다, 진짜. 진짜 괜찮더라고, 저기 공짜 뷰. 야, 우와. 아, 좋다. 우와. 뚜뚜뚜뚜뚜뚜. 와, 여기 샌드강, 여기 뽕네프 다리. 우와, 예쁘다. 여기가 그 영화에 나오는 엄청 나오죠 여기 엄청 많이 이드나인 파리에서 나오는 거기 맞아. 야, 근데 옆에 현지 시내 되게 너무 신기하다. 저기서 활동하는 너무 좋다. 이제 지금 많이 친해져갖고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요. 예. 이 소중한 순간을 오랫동안 잘 간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웠어요.